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단단한 코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코어를 타이트하게 만드는 일반적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오버헤드 프레스를 하는 영상이지만 지금 설명하는 원리는 다른 어떤 동작을 할 때도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익혀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상체 운동이든 하체 운동이든 땅을 디디는 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의 발의 역할은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파고들듯 아니면 땅을 옆으로 찢듯 지면을 옆으로 강하게 민다고 생각하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양발을 바깥쪽으로 회전시킨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무릎이 바깥쪽으로 외회전하게 되고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에 긴장감이 들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초입니다. 뿌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작업이죠. 그러고 난 뒤 상체를 타이트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가장 흔히 하는 실수는 상체에 힘을 줄 때 허리를 과신전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신전은 스쿼트, 데드리프트, 로우 동작, 프레스 동작, 어떤 동작에서도 하지 말아야 하는 동작입니다. 과신전을 하게 되면 허리에 굉장한 부담을 안고 있는 상태로 중량이 더 허리 쪽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허리를 꺾을 것이 아니라 배에 강하게 힘을 줘야 합니다. 누군가가 태클을 걸어올 때 흡! 하고 배에 힘을 준다고 생각하거나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의 배에 힘을 주는 것처럼 힘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첫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다리와 엉덩이에 힘을 주게 되면 허리가 과신전되는 것이 어느 정도 예방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광배근에 힘을 주는 방법인데요. 발을 잡고 바벨을 구부러뜨린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등 근육이 살짝 수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단해진 등은 또 강력한 몸의 지지대가 되어줍니다. 상체와 하체의 단단함이 주는 이점을 극단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스쿼트의 중량과 레그프레스의 중량 차이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레그프레스는 상체의 단단함이 보장되기 때문에 엄청난 중량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 상체의 단단함을 만드는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중량의 증가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코어 운동들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암 덤벨 인클라인 프레스입니다. 일단 이 운동을 좋아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덤벨 프레스보다 조금 더 가동 범위가 좋습니다. 그리고 좌우 밸런스를 맞추는 데 유용하고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운동 수행 내내 코어가 굉장히 타이트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가슴 운동을 하는 날에 이 운동을 추가해주는 편입니다. 두 번째 운동은 원암 덤벨 숄더 프레스입니다. 앞에 운동과 비슷한 원리로 가동 범위가 좋고 불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로 무언가를 들어올리는 행위는 코어의 개입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앉아서 숄더 프레스를 하는 것보다 서서 숄더 프레스를 하면서 코어까지 같이 운동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음은 원 레그 데드리프트입니다. 마찬가지로 한쪽 다리로 균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코어가 안정성을 유지하느라 개입이 많이 됩니다. 조금 더 힘들게 하고 싶으면 한 손, 한 발로 해주면 코어가 조금 더 힘들어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어 운동은 역시 헤비 리프트입니다. 모든 무거운 운동은 코어에 개입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코어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어를 단단하게 만드는 법을 딛고 있는 발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신을 타이트하게 만드는 법을 차근차근 연습하시다 보면 어느샌가 자기도 모르게 모든 운동에서 코어를 잡고 운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응원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